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9월 12일 일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오랜만에 펼쳐졌던 과천, 부산, 제주 이제 일요일 3일차인데요. 여러분도 그렇고 조철도 그렇고 얼떨떨하게 지나갔던 금요일,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금, 토, 일, 금요일은 제주 경마를 좀 잘 맞춰 먹었고요. 자, 오늘 토요일 역시도 제주 경마를 또 싹쓸이 했습니다. 상한간 두 개 정도 포함해서. 과천에서 적중이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자, 오늘 적중 경주 잠깐 좀 살펴보면 제주 첫 경주부터 점배단 꺾고 한구라 찍어 먹었죠. 8번마 유명세라는 마필이 아나짜리 딱 걸린 마필이다. 1번 아라으뜸에 1번 8번 8번 1번 1.5배짜리 완전히 꺾어내고 복승식 7.6배 상승식은 36.2배짜리 완짱으로 한방으로 갔다 초장 준상악 한방 때리고 넘어왔습니다. 자, 다음에 제주 2경주는 본전 들어왔고요. 받치기. 자, 제주 3경주에 또 한방 쌍복 삼복 삼쌍까지 7번 4상 최강이 대가리고 한 대여섯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짭짤한 준배당짜리 4번 광아의 챔프 쌍복 7번, 4번 완짱으로 6.4배짜리 한방으로 또 찍어먹고 삼복승 3번 삼다장군까지 해가지고 삼복은 12.8배 삼쌍은 32.9배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4경주에 또 한번 완짱이었죠. 서울 4경주 6번 리드보컬에 7번마 더 퀸 저스티스 거기에 9번마 런던 퀸 쌍복 3복 단통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11번마 스페셜 스토리를 두 방을 바쳤는데 11번 스페셜 스토리가 취소가 되면서 6번 7번 9번 조철의 막건 세 마리가 똘똘 말아서 들어오면서 3쌍승도 36.9배 기가 막힌 배당이 또 나왔고요. 바로 다음 제주 4경주에서 또 한 방 상한가를 때려냈습니다. 이것도 점배당이었죠. 6번마 볼트 머신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노리는 놈 하나 있다. 8번마 정면 승부였습니다. 아나짜리 정면 승부. 8번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빨갱이들 싹 꺾었죠. 8번, 6번 원틀로 빨갱이들 싹 꺾고 복승식 14.1배 쌍승식은 또 23.9배짜리가 한방으로 또 걸려드렸어요. 네, 그 다음 과천 6경주 메인 승부가 아쉽게 방어로 왔습니다. 그런데 뭐 구멍수를 3방으로 줄여서 갔기 때문에 9.8배짜리 삼복승은 7.3배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적중경주 잠깐 살펴봤는데요. 완짱완짱으로 역시나 또 조철의 주특기 찍어먹기 한방 한방으로 깔끔하게 다 찍어먹었습니다. 자, 근데 어제는 부산경마가 조금 아쉬웠고 오늘은 과천경마가 좀 아쉬웠어요. 이는 뭐 제주는 방방 날르면서 그냥 싹 바가지로 쓸어 왔는데 뭐 잘 되는 건 잘 되는 거로 다음 주에 또 가는 거고 오늘 토요일 날 과천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 제가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지금 징검다리 UCC 녹화를 뜨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오늘 뭐 문자 신청하셨던 회원님들 짭짤하게 많이 먹었다. 그래서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아무튼 이겼다는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 와중에 또 졌다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좀 성적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내일 또 조철이 준비해 놓은 거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내일 함부로 하시자고요. 자, 오늘 일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은 3, 4, 7, 9총 10개 경주 중에 3, 4, 7, 9. 부산은 6개 경주 중에 2경주, 4경주, 5경주인데요. 2경주, 4경주, 5경주인데, 자, 이게 지금 잘못 나왔어요. 제가 지금 잠깐 고치겠습니다. 그걸 실수를 했네요. 자,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2경주, 4경주, 5경주. 오늘 과천 3, 4, 7, 9. 부산은 2경주,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로 들어간다. 자, 메인 승부는 여기 빨간색으로 메인 승부 돼 있죠. 과천 7경주와 9경주고요. 부산은 4경주와 5경주가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마이크 목소리가 좀 작은가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 조금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마이크 이렇게 그래프 튀는 게 있거든요. 아무 이상 없이 정상으로 튀고 있는데 혹시나 좀 볼륨이 작으면 이렇게 좀 핸드폰 볼륨을 조금 올려놓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9월 12일 일요경마. 자,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출발을 합니다. 국산 6권 1300 별정 A형 연령 오픈이고요. 자,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 항상 잘 보십시오. 배팅 계획을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요 위에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하고 나와 있죠. 찍어먹기라는 거는 대가리가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후차권 한방 맞고는 현장 예상으로 날아가는 그런 레이스 포인트입니다. 6권 1300인데요. 발주가 좀안 좋아서 그런데 직전 경주에도 고착성 늦발을 했죠. 바로 4번 마 정성대로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이 발주가 완전히 고착성 늦발을 했어요. 늦발을 했는데도 후미 외곽 빙빙 돌면서 탄력 있게 날라왔습니다. 4번 마 정성대로. 요번 경주에 또 늦발하고 삽질하면은 뭐 부러지는 거죠. 하지만 직전 경주 그냥 늦발도 아니고 완전 그 고착성 늦발로 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마 정성대로, 자, 요놈은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자, 후차권에, 자, 1번 게이트 딱 받아들였어요.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는데, 자, 요 1번마 럭셔리킹. 그다음에 김동수 기수의 앞말이지만 체격 조건도 좋고, 5번마 부스터 로켓. 이게 직전 경주의 완식이가 좀 경주 중간에 조금 끌리더라고요. 5번마 부스터 로켓. 말하고 좀 싸우다가 아쉬움을 남겼는데, 동수로 바뀌었습니다. 뭐 기수가 좀 찌뿌둥하긴 하지만, 참고 타는 거는 좀 잘해요. 동수가. 5번마 부스터 로켓. 그 다음에 또한 마리가 찜찜한 게 8번마 금세바. 이 마필은 서두르면 무조건 안 되는 마필이죠. 서두르면 무조건 안 되는 마필인데,
직전경쟁이 이빨 밀다가 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인기 7위 팔리고 날라들어올 때 구미권에서 꾹 잡고 있다가 날라왔던 그런 마필인데요. 직전경주는 너무 서둘렀다. 자, 그 외에 외곽에 9번 비봉, 10번 조이풀, 11번 송환플레이로 일일이 다 설명은 안 드려도 대가리에 묻혀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한 방에 있는 그런 마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혼전 경주인데 그 중에 대가리 4번마 정성대로는 대가리로 믿고 조철이 지금 말씀드린 놈들 중에 꺾을 놈들 싹 꺾고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 한 10배 정도 10배 한 10배 바람 불어도 한 7, 8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측권 10장 또 멋지게 주력 한 방으로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갖다 꽂아먹고 올 테니까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승부처 바로 점심 먹고 부산 1경주 끝나고 자, 이제 4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과천 4경주 국산 6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연령 오픈입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대부분이 다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대가리 놓고 압축해서 한 방, 아니면 안아짜리 한 방. 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경주들이. 자, 이번 경주는 4번마 히트 에이스입니다. 자, 위에. 제가 히트 A라고 써놨는데 칸이 좀 모자라서. 히트 에이스 4번. 직전 경주에 뭐 추입 여유롭게 올라왔죠. 직직전에는 구미로 좀 밀렸다가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요 4번마 히트에이스를 놓고 또한 방. 깔끔하게 요거 마번 압축을 해서 요번에는 찍어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 히트에이스는 이철경이 인기만 오늘도 하나 타고 부러졌죠, 오전장에. 그래도 뭐 마필이 워낙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4번마 히트에이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건데요 직전에 아쉬운 3착 최원준이가 타고도 3착입니다 야 진짜 안쪽에서 막그 경합하고 연병을 이안 그랬으면 그냥 2착 들어왔어요 이거 인기 9위 팔리고 자 이번에 최영준에서 다빈이를 딱 태워놨습니다 최원준이 같이 배고픈 애들 이런 거 한번 찬스를 주면 좀잘 타내야 또 의도타고 할 텐데 마필몰이를 개떡같이 하니까 또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2번만 특급 요원. 자, 3번만 마이더스 캠프라는 마필도 직전에 안쪽에서 좀 처박혀서 고로시당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요. 자, 이 6번만 럭키 석포 외곽 빠가시기가 교정이 조금씩 돼가는 것 같은데 요거 언제 한번 터트려도 터트립니다. 분명히 기본 능력은 있는 놈이기 때문에 미련을 안 버리고 있어요. 럭키 석포 자, 요거 한센자마인데 8,800만 원짜리. 자, 6번만 럭키 석포 주의하셔야 되겠고 7번 폴카. 자, 이놈도 용근이가 직전에 엄청 마필이 끌리더라고요. 막 그래서 경합하고 아쉬움 남기면서 4착이었는데. 자, 이번에 7번마 폴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자, 다음에 8번마 상승행진도 직전 경주 슉 하고 외곽에서 갈고 넘어가서 선행 받은 것까진 좋았는데, 선행 받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다. 뒷심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 외에 어부들이 추입 때리고 올수 있는 놈은 11번마 강한 여전사. 조철이 좋아하는 지하주기 있습니다. 배당지수. 꼭 참고 있다가 직선에서 한방 승부 보면
어부지리 하나 날라들어오면 11번마 강한 여전사다. 자, 여기까지. 4번마 히트에이스를 놓고 옥석을 가려서 한방 지져먹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럼 찍어먹기 경기에서는 불안한 인기마 필드를 많이 꺾으면 꺾을수록 우리가 한구라 때리는 환수가 좀 높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번 4경주 4번마 히트에이스, 4경주는 4번마 히트에이스. 자, 위에 써있죠. 대가리 놓고 한 놈 시원하게 갖다 찍어 먹을 테니까. 과천 4경주 3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승부처 시원하게 갖다 발라 먹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 7경주와 9경주입니다. 7경주와 9경주인데요. 다시 한번 그 ARS, 문자 회원님들은 상관없는데, ARS, 음성으로 듣는 분들, 전화했는데 왜 전경주가 나오냐, 항상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조철의 그 현장 예상은 한 1분, 길어야 1분 30초입니다. 그래서 마감 한 8분 전쯤에 들으셔도 충분히, 뭐 1분이면 끝나는데요. 예전처럼 뭐 창구 앞에서 줄 서갖고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요새. 넉넉하게 마감 한 8분 전쯤에 접속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혹시나 전경주가 나오면 끊었다가 바로 다시 하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야, 이거 전화 한 번 할 때마다 돈 나가는 거 아니야. 한 번 할 때마다 돈 나가죠. 그런데 들고 50초가 지나지 않으면 과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 전화 들고 50초 동안 들고 있을 일 없죠. 지난 경주 듣고 있을 일. 그거 끊으면 요금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회원님들은 다 알고 계신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요금도 따따블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 지난 경주 이거 들고 50초 있을 일 없잖아요. 요번에 4경주인데 딱 들었는데 3경주 샬라샬라 되고 있으면 그거 뭐하러 들고 있어요? 바로 끊지. 그러니까 지난 경주가 나오면 바로 끊고 다시 하시면 된다. 그리고 요금은 더블로 올라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과천 7경주입니다. 자, 메인 승부 20장. 메인 승부 20장. 자, 상한가 막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경마하면서 인기 1위 수도 없이 부러지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배팅을 하려고 그러면 인기 1위가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남들이 많이 사니까. 그런데 보면 인기 1위가 부러질 때가 많죠. 인기 1위 같은 거에 너무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그런 인기 1위가 불안하고 허점이 보일 때 그거를 노리고 먹어야 배당이고, 그거를 노리고 먹어야 이기는 거죠. 그죠? 자, 이번 7경주는요, 국산 4군의 1700 별정 B형인데, 자, 김용근이의 12번마. 김용근이의 12번마. 자, 이 7경주 1700 레이팅 50까지 4군이요. 자, 제일 끝번 12번마 로열 로드입니다. 12번마 로열 로드. 이게 뭐 전대지 올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직전 경주도 그냥 갈고 선행 나가서 여유롭게 대가리 치고, 근데 요번에 이게 승분전입니다. 승분전. 직전 경주는 5군마들하고 싸웠고 승분전인데, 이게 편하게 앞에 가면은 괜찮은데, 자, 문제는
빠른 선행마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자, 요거 1번마 와와 여장부. 자, 요것도 스타트가 좀 빠르고요. 자, 무엇보다 또 빠른 게이 5번마 그레이스퀸이죠. 하만식이. 뭐 완식이가 용근이한테 선행 일부러 내줄 일 없습니다. 거기에 6번마 톱시드도 좀 빠르죠. 톱시드. 자, 요런 마필들이 김용근이의 12번 로얄 로드는 선행력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대앗이라 그러죠. 발주는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밀고 나가서 제끼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자, 과연 이런 마필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자, 그런 의미에서 요번 경주 7경주, 자, 조철의 달라박스 승부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12번마 로열 로드가 부러지는 배당의 주력 한 방입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에 상당히 아쉬웠던 놈. 상당히 아쉬웠던 놈이 하나 딱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근성 있는 모습이고 기승기수도 칼 갈고 나오는데 요번에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그 마피를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요 위에 예측권 20장. 멋지게 요번에 상한 깜방 좀 때리자고요. 12번마 로열 로드가 왜 불안한가? 왜 불안한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금. 자, 12번 로얄 로드만 부러지면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시원하게 한구라 때리는 7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로얄 로드만 한번 부러지길 바라고, 외곽에서 선행 경합하고 삐끗 늦발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1700 안쪽 게이트가 유리한 거 아시죠? 스타트 하자마자 곡선 나옵니다. 야, 요거 12번 로얄로드, 거기에 부담 중량도 57kg까지 레이팅 꽉차 있어가지고 요번 경주 충분히 한번 불안한 인기 1위로 뒤로 돌리고 시원하게 한번 배당을 노릴 그럴 경주가 바로 7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오사마리 메인 마지막 승부 9경주입니다. 9경주. 자, 혼합 4군에 1400 별정 B형. 자, 이번 경주는 혼합 4군 경주입니다. 혼합 4군 경주. 자, 이번 경주는요, 빨갱이들을 싹 꺾고 들어갑니다. 싹. 왜? 자, 문성혁이의 10번마 노던 타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10번마 노던 타임. 제가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10경주 한번 보시죠. 자, 1400이고요. 자, 레이팅 50까지. 혼합 4군인데, 자, 요 10번마 노던 타임입니다. 자, 레이팅이 50까지 경주인데, 요 놈이 레이팅 50으로 꽉차 있어요. 그냥 스치기만 해도 이제 승분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부담 중량이 52에서 56에서 이게 58이에요. 자, 놓고 때릴 거냐, 부러뜨릴 거냐.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자, 이놈의 선행을 저지할 놈이 보이지를 않는다. 나티스타인이라는 마필의 자만데 5200만 원짜리요. 3전 뛰는 동안 대가리 2번, 3착 1번이에요. 자, 연승률은 100%인데
자, 3연승 저는 때리러 간다고 봅니다.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자, 이제 1400 빨리 요거 때리고 이제 승부해야죠. 웨이팅 풀로 차이 있지만 설마 얘가 뭐 3착 아래로 빠지겠어요? 늦발하거나 대가리 쳐박지 않으면. 자, 10번 마 노던 타임.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역시나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데, 객끼리 반짝반짝 팔리는 놈이, 객끼리 반짝반짝 팔리는 놈이, 자, 외곽에 12번 마, 마이티지라는 놈입니다. 12번 마, 마이티지. 10번 노던 타임이 선행 가고, 자, 12번 마이티지. 최근 전적 두 번이 2연속 입상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도 외곽에서 꾸역꾸역 밀면서 2착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빠이였습니다. 이빠이였고 거기에 빅투아르보다 멀로는 그렇게 야물딱지게 밀질 않죠. 마필 가는 대로 편하게 타죠. 요 직전 경주에 멀로가 대가리를 쳤기 때문에 다시 멀로를 태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두 단중량이 52kg였습니다. 52. 지금은 그때보다 6kg가 많아요. 자, 그럼 과연 여유롭게 타줘야 되는데 거기다 레이팅이 48이에요. 모가지가 딱 걸려있는데. 껐떡껐떡하다가 안 그러면 그냥 빠지는 그림도 보인다. 그래서 요번 경주 메인 승부로 노리는데 자, 요번 경주는 우리 ARS 회원님들, 문자 회원님들을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요번 구경주는 좀 우리 유료 회원님들 함부로 해줄 놈, 직전에 보여준 게 없어서 안 팔리는 놈, 숨어 있는 놈 하나, 그놈의 예측권 20장. 일단 제가 빨갱이들 싹 꺾는다 그랬죠. 그걸 염두에 딱 두시고. 만약에 12번 마 마이티지를 데리고 가면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이죠. 마이티지를 끼고 가면은 때리고 바치기 세 방입니다. 꺾고 가면은 딱 보고만 갖다 때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메인 승부로 충분히 한방 지져 먹을 만하다. 자,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로 한방 지져 먹으러 갈 테니까.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하고 다 공부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2경주 4경주 5경주로 넘어갑니다. 오늘 부산 경마 1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갈까 하다가 이게 또 너무 많으면 또 그렇잖아요. 1경주도 대가리에 붙여서 한방 찍어 먹을 놈이 있기 때문에 부산 1경주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적중 짭짤한 한 10배짜리 하나 찍어 먹겠습니다. 서비스로 한방 시원하게 갖다 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승부처가 바로 2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300 별정 A형이고요. 안말 경주입니다. 자, 1번 마 청마 황운데요. 1번 마 청마황후 이놈이 직전 경기에 약간 경합하니까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승훈이에서 페로비치를 바꿨죠. 직전 경기에 페로비치가 이빠이 조지고 2착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자, 이 마필은요. 요번 경주 발빠른 마필들이 부르는 5번 마 바람공주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5번 정도밖에 없어요. 선행 마필이 뭐 2번 마퀸 할리는 따라갈 거고 1번 마 청마왕후가 페로비치 스타일상 그냥 지지고 나가서 선행 가는 그림으로 봅니다. 뭐 선행을 못 가도 1번 게이트면 차분한 전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자 1번 마 청마황후 대가리입니다. 자 요놈 대가리로 놓고
찍어 먹기 한 방인데, 자, 이게 지금 최저 배당이 이거 2번 퀸 할리. 아마 이거로 갈 공산이 크죠. 2번 퀸 할리. 좋습니다. 뭐 안쪽 게이트에 타고 있고. 다만 이 최상현 기수가, 이놈도 그, 인기만만 타면 좀 들썩들썩하고, 거기에 또 이, 그 유명한 16조 김재섭이 아닙니다. 승부 의지가 항상 경주할 때마다 걱정되는, 헷갈리는 그런 마방이 바로 16조 김재섭이네요. 마필 보유두수가 별로 없잖아요. 위탁 보유두수가. 마주들이 좋아하나? 야리 좋아하는 마주들 아니면. 정상 승부를 하고 상금으로 먹고 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마필을 잘 만들고. 이거 싸먹으려고만 생각하면은 언제 망해도 망하죠. 암튼, 자, 2번 마, 퀸 할리는 빼거나 받치거나 해놓고, 한방 찍을 놈은 먹을 놈이 있는데, 그 후보군이, 자,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3번 마, 우승 강자. 3번 마, 우승 강자. 그 다음에, 자, 바로 그 옆에 이건 아마 점 하나 없는 백판일 거예요. 오메가 골. 삼복이나 삼쌍 꼭 챙겨가십시오. 직전경주 진로도 막혔고, 박정호가. 착차도 별로 없었어요. 이거 천마왕. 지금 대가리 팔리는 놈하고 착차가 별로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천마왕은 인기 대가리 팔리고 얘는 백판이에요. 달고 가십시오. 자, 또 하나 배당마. 뭐,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8번 마 스마티 돌풍이라는 마필도 직경경주 전개를 좀잘 못했어요. 외곽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빼내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안쪽에서 계속 고로시당하면서 뛰었던 마필이 바로 이 8번 마 스마티 돌풍이다. 자, 거기에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꾸역꾸역, 외곽 선입으로 갖다 붙일 10번 마 원더풀 레이디까지. 자, 후차권이 요 정도 안에서 가려질 그럴 공산인데, 아무튼 1번 청마 황후에 2번 퀸할리. 자, 요두 놈을 깨러갈 한 놈을 찾아서 청마 황후에 붙여서 10배짜리 완장으로. 아시죠? 주초 스타일. 찍어 먹기 한번. 깔끔하게 또 들어갈 테니까. 자, 부산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자, 이제 부산 4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에 1200 핸디캡. 자, 요거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주죠. 4군. 자, 최대 승부다. 요놈 놓고 예측권 20장 취재로 들어간다. 자, 요번 경주 달라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가는데요. 자, 부산 4경주의 승부 포인트. 자, 바로 유현명 기수의 2번 마 뮤직박스. DJ박스가 아니라 뮤직박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주거리가 1200이에요. 그다지 변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 1000m처럼 우당탕 끝나는 것도 아니고, 1400처럼 좀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딱 순발력하고 추임마가 양쪽으로 다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1200. 모르겠어요. 일본 경마도 1200m 경주가 남관동 경마는 제일 자신 있고, 돈질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1200입니다. 자, 요번에 2번 마이 뮤직박스. 유현명이가 직전경주 페로비치가 그야말로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초반에 약간 부딪힌 것도 감안하면 여유롭게 온 거죠. 그런데, 그래 봐야 이거 승군 마예요, 승군 마. 그래 봐야 승군 마인데, 52kg.
이거 인디밴드 드라마지, 인디밴드. 대통령 배, 그랑프리 무슨 말. 야, 그런데 이거, 이게 너무 과도하게 팔리는 것 같다. 승분전, 승분만데, 기존에 있는 마필들이 호락호락하게 이놈한테 대가를 내주겠느냐. 페로비치 기수가 일본 BK룩스에 올라갔기 때문에, 자, 얻어탔습니다, 현명이가 다시. 직전 경주에는 페로비치한테 뺏겼었는데, 다시 이제 자기가 잡고, 유현명이가, 이거는 대가리를 못 쳤었죠. 2착, 3착, 2착. 자, 요번에 의지는 만땅일 거다. 2번만, 뮤직박스. 뒤로 돌려. 빼거나, 받치거나 합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1번 마, BK룩스도 직전에 외곽에서 고생했죠. 신인기 태어났는데, 시조일간 자리 못 잡고, 병합하다가 무너졌는데, 1번 게이트에 페로비치입니다. 덕분에 부담 중량은 5개가 올라갔지만, 뭐 3살짜리한테 56.5는 아무것도 아니죠. 1번 BK룩스. 자, 이거 외곽 차인기, 빠가시기만 아니면 괜찮은 말인데, 이 3번마 해피워치도. 직전 경주에 이게 발주가 좀안 좋다 보니까 항상 그래요. 우리는 은봉산 대가리로 놓고 갔었죠. 라운드 파워. 20대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적중을 했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에 얘가 대띠리가 팔렸어요. 그만큼 잠재력이 있는 놈인데, 자, 요번 경주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자, 무적 찰리 역시도 직전 걸음이 기가 막혔어요. 지금 유현명이가 탔기 때문에 유현명이한테만 온통 시선이 쏠려 있는데, 이거 5번마 무적 찰리도 1200m 양호주로 기록이 1분 13초 됩니다. 날라온 거죠, 날라온 거. 자, 부담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얘도 56.5 괜찮고요. 자, 이 7번마 쿨가입니다. 저는 차라리 얘가 대가리가 팔리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2번마 뮤직박스가 대가리 팔리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다. 7번마 쿨가이. 자, 이 정도 조판이면 얘도 한 자리는 분명히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배당마. 아, 이 쿨가이에서 왜안 넘어갔어요? 자, 마지막으로 배당마 10번마 버닝 플라이입니다. 앞선에 있는 마필들이 어영부영하면 바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김혜선이의 10번마 버닝 플라이까지, 뭐 11번마 운봉사는 이제 푸닥대다 말 거고요. 자, 요 정도 마필 안에서 가려지는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요거 2번마 뮤직 박스. 대가리로 엄청 팔리겠지만,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조천에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완장으로 한번 상한간방 지져낼 테니까요. 자, 부산 4경주 달러박스 메인승부. 자, 2번마 뮤직박스가 부러지면 나오는 배당까지 노리면서 부산 4경주 메인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부산 4경주였고요. 자, 마지막 부산 5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에 1600 별점 삐어. 자, 레이팅 50까지. 자, 이번엔 국산 4군이에요. 혼합 4군이 아니고. 자,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상한가, 가자! 벤츠한테 때리러 갑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4경주하고 비스꾸리합니다. 4경주는 제가 2번마 뮤직박스가 승분마가 너무 많이 팔린다, 세게 팔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는 페로비치 기수가 타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마 스카이모. 지난주에는 우리가 금요일이죠.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그제 힐 모어 가지고 한방 찍어 먹었죠. 자, 스카이 모어입니다. 이번에는. 하지만 빨간불이 좀 켜졌어요. 자, 부담 중량이 3.5가 올라갔고, 직전 대비해서. 직전에는 5번 게이트, 직전에는 1번 게이트. 자, 요거는 최외곽 12번 게이트입니다. 안쪽에 발 빠른 놈들이 좀 있죠. 직전 경주 선행받고 한 바퀴 꽂았던 1번 마, 크라운펑 케이. 앞선 능력 있는 5번 마, 그레이트 댄스. 자, 이런 애들이 과연 얘한테 쉽게 자리 내주겠느냐. 또한번 외곽을 돌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 자, 그렇다면은 요번에 얘가 부러지는 것도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부산 오경주 편성입니다. 그래서 자, 12번 스카이모어를 놓고 가는 게 아니고 또한번 조철에 딸라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걸리면 상한가 가는 겁니다. 그냥. 12번 힐모하고 들어와도 함부로 하는 거고, 12번 힐모아가 부러지면, 부러지는 배당으로 함부로 합니다. 자, 이 부산 오경주 1600 경주 거리를 외곽 좀 초반에 뺑뺑 돌다가 보면 이거 힘다 소진하고, 계속 최근에 1300, 1200만 뛰다가 1600에 최외곽 게이트 거기에 부담 중량 플러스 3.5. 자, 이런 거올때 오더라도 대가리 놓고 공략하는 거 아니죠? 올때 오더라도. 자, 부산 오경주는 요런 경주 전개가 펼쳐지기 때문에 12번 스카이모어가 좀 불안해서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제가 볼 때는 이놈이 앞선 정리 싹 하고 쌍승시까지 때려 먹을 조철에 달라박스가 한놈 있기 때문에 자, 고놈 놓고 상한간방 간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오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배팅 들어갈 우리의 배팅 계획 예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내일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립니다. 과천 경마는 3경주부터 시작합니다. 3, 4, 7, 9. 부산 경마는 2경주와 4경주, 5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승부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금요일 날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셨었는데 몰랐던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오늘 토요일은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는데 다행히 뭐 제주 경마에 상한가 두세 개 때리고 괜찮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요 경마 들어가는데요. 아침에 막 서두르지 마시고 어차피 조촐하고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자 지금 여기 계좌 나가는 거 있으니까 경마장 가시기 전에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해 놓고 편하게 가십시오. 그게 편하죠. 저희도 아침에 좀 복잡복잡한 문은 신경 쓰이니까요. 지금이야 뭐 예전처럼 그렇게 손님들이 많지 않지만 아무튼 아침에 고 시간대 마감 첫 번째 경주 시작하기 1시간 전까지는 바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하셔도 되고, 조금 일찍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영상 끝나기 전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3종 세트 자, 부탁을 드리면서, 자, 9월 12일 일요 경마, 과천, 부산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일요 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철이었습니다.